먹었어? 어, 눈물 나고. 어. 쉬는 날이었구나. 다 제비 못 봐가지고 싫었네. 맞아, 얘기를 하지. 둘 다 사진만 봐가지고. 괜찮으세요? 근데 일어나기가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, 제왕절개 하시면. 걸어 다닐 때 엄청 아프다고. 또 다 찾아봤나 보다, 제왕절개. 일단 2, 3일 아프면 괜찮대. 산책을 많이 해줘야 된대요. 응. 걸을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도 힘들다던데. 근데 아빠가 잘 도와줘. 부축해줘야지. 애 낳아서 이런가? 아니. 원래 애 낳는 건 다 힘들잖아. 이름 지워야 되나 이건지 생각도 못해. 아니 그때 분명 저희 한 달 남았으니까 천천히 생각하지 뭐 이랬는데. 갑자기 나와버려가지고. 언니 닮았던데. 닮았어. 애교는 계속 바뀌니까. 아빠 닮아야 되거든요. 아니죠, 언니 닮아 인상이 선하게. 아빠 닮으면 말 안 들을 수도 있어. 형은 너무 사이 좋아졌다. 아 너무 보기 좋다. 용복이가 나오면서 집안이 뭔가 굉장히 화목해진 느낌이야. 그래 이젠 더더 그럴 것 같아. 얘기하니까 안 아픈 것 같아. 말똥무. 해줘서 고마워. 가서 푹 쉬어 이제. 가서 쉬어. 잘 갔다 오고. 고생하셨어요. 아 너무 잘 지내겠다 이제 앞으로 진짜. 주무셔요. 저희 잘 챙겨 먹고.